할렐루야.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그림 테크라는 미술 테크라는 용어가 있죠. 막 고가의 미술을 사다가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그런 재테크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경이 어쨌든 그렇게 썩 마땅해 보이진 않습니다. 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으면 조금 언짢을 소리지만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몰라요. 그저 유명한 사람 이름 석자 정도밖에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는 김환기 씨 이분 가족과는 조금 인연이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는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됐어요. 요즘에 대단한 분이었구나.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이제 박수근 씨 그림이에요. 이분 그림을 한 석 점만 좀 영상이지만 한번 보면 아 저 그림 나도 알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예, 이 제목이 뭡니까? 예, 빨래터입니다. 아마 지금 논두렁 색깔로 봐서 이제 막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음도 녹았겠고 흐르는 냇물에 밀린 빨랫감들을 갖고 나와서 저 세 번째 아낙네는 옆에 그 분하고 막 담소를 하면서 지금 빨래방망이를 내리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묵묵히 그냥 빨래를 하고 빨래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또 하나 볼까요? 예,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제목인데 이 나무와 여인들인가요? 하여간 뭐 나무와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저분은 장사하러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뭘 담고 이동을 하든지 그리고 나뭇잎이 없는 걸로 봐서 늦가을쯤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등에 이렇게 포대기에다가 요즘은 저런 풍경 못 보죠. 옛날에는 다 저렇게 어버 키웠단 말이에요. 요즘은 남자들이 다 아내 앞에다 안고 다니죠.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제목이 뭐죠? 판자촌입니다. 판자촌. 이제 세 그림을 봤는데 이 세 그림에 그 공통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박수근 씨의 그림이 왜 따뜻한가 하면 이렇게 하향성을 갖고 있어요. 항상 낮은 곳으로 그림의 느낌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물론 찾아보면 혼자 등장하는 그림도 있지만 대부분 투게더, 함께라는 주제가 항상 어울려 있습니다. 판자촌이라는 그림도 옹기종기 그 산동네 집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수근 씨의 그림을 보면 두 가지 공통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함께라는 주제가 담아져 있습니다. 성탄절에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할까?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사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주제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에는 소외된 자, 여인들, 장애인, 죄인 이런 부류의 인생들이 유난히 많이 소개되고 등장을 해요. 세리 이런 사람들. 당시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죄인으로 구분이 되어버린 부류들 이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까지를 세밀하게 그리질 않아요. 그래서 탄생 이후의 장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또 탄생 아주 전에 장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특별히 마태가 잘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엮어갔다면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누가가 이해했던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각도에서 이 기록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면 오늘 현대교회들이 자칫 놓쳐버릴 수 있었던 성탄의 가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볼까요?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인데 잠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야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라는 것은 이 황제의 성입니다. 성. 그리고 아구스도라는 표현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존엄함을 상징하는 존칭입니다. 원래 이름이 뭐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때 황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독재 정부가 아니었고 원래 원로회의에서 집단 정치 체제를 이루어 중요한 결정들을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원로회의에서. 공화정이었죠. 그런데 그 원로들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라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근데 나중에 입양이 돼서 양아들이 되죠. 그래서 가이사 줄리어스,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여진 하나의 존엄함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존엄의 절대 권력자의 상징이에요. 이 아구스도라는 말. 이건 이 아구스르라는 표현에서 나왔는데 이 아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계시적 존재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황제 숭배 사상의 사상의 물꼬를 튀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그래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름이에요. 이때는 로마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치열했지만 제국화 만들기 위해서 더 피폐해졌던 것은 내전이 많았어요. 크고 작은 반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경제, 정치, 문화, 국방까지 장악하고 완전히 제압한 왕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구스도가 되죠. 그래서 그에게 그런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속국에 이르기까지 내부적인 정치는 물론이고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뭘로 이루어진 평화입니까? 힘. 물리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당국에 고문을 당하고 체포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체포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기존 질서가 자꾸 뒤집어져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이 제일 질색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잘못된 가치가 사회에 흘러들어와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끄러워지는 걸 가장 로마 당국은 엄벌을 합니다. 가혹하게 처단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갇혔던 것도 복음 전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왜 자꾸 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민심을 뒤숭숭하게 만드냐, 왜 평화 로마의 평화를 왜 자꾸 흔드느냐,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 시민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나요.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냐, 그거 헛것 본 거냐, 이런 신학적인 이슈 파이팅이 있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싸우니까 요즘 저 예수쟁이들 모이기만 하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럴 거 없다. 다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 정도로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평화를 가져다 준 왕이 누구냐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속국 도시도시마다 어떤 경쟁까지 치열했는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서 헌당하는 경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 속국 백성들에게 문명의 가치를 깨닫게 했고 평화를 가져다 준 왕이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과적인 머리가 뛰어났다 그래요, 기록에 보면. 그리고 이제 수치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리 정연한 데다가 이 화술이 어마어마한 선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동적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확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 시대의 평화는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가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세계의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이 아구스도 가이사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절을 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천하라는 말은 로마의 속국까지, 그러니까 유대 땅도 속국이었을 테니까 거기까지 이 명령이 하달된 겁니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앞을 조금 보십시다. 호적하라는 명령은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호적하라는 명령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부분의 가치를 가볍게 인식했거나, 그냥 설명을 간단히 몇 줄로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다라고까지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왜 중요할까?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호적하라는 명령은 첫째가 재정 문제입니다. 인구가 파악이 돼서 로마 정부에 얼마나 세수가 가능한가를 잴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호적하라 그래서 인구를 조사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제대로 조사가 돼야 노동력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또늘 전쟁을 일상처럼 살다 보니까 군사력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5장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거는 한참 후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한번 일어났어요. 이게 두 번, 성경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반란이에요. 호적하라 그랬는데 왜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의 진짜 동기는 뭘까요? 돈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돈을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 고백과 맞물린 문제입니다. 해서 결사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사 기억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의 형상이 그리 담아진 당시 통용되던 화폐를 갖고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오르냐 안 내야 오르냐, 그것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내야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밉보임을 당할 것이고,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로마 정부 당국에 올무가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아주 절묘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는 재정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금 반대합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겠죠. 그 정도로 이 세금 문제는 신앙 고백이 맞물린 문제인데다가 왜 그 통용되던 돈의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 얹어진 가치가 뭐냐 하면, 왜 호적하라가 중요하냐 하면, 로마 황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당시 세상은 그 황제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시작이 돼요. 통치.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심판은 황제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황제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갈라 배를 타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마지막 유작이 된 글에 뭐라고 고백을 남겼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 오신 재판장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거기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허구마는 좋은 수식어가 분명히 바울도 알고 있었고 알 텐데 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당시 황제가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는 결국 바울을 붙잡아다가 영어의 몸을 만들어 저 지하 3층 하옥 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이제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은 언도됐어요.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판결을 한 방에 뒤집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것이 파이널 심판이 아니다. 내게는 더 근본적이고 더 진정한 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관의 심판이 내겐 남아있다. 너희들이 기껏 나를 묻고 가둬봐야 이건 최종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내게는 더 영원한, 더 진정한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 모든 세상의 가치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선언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황제의 보좌에서 영이 내려요.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 근데 이 위세가 얼마나 일사불란 할 수밖에 없었던지, 저 조그만 나라, 유다 속국, 로마의 속국, 저 나사렛 땅에까지 가난한 두 젊은이가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그 가파른 언덕길을 산길을 올라야 할 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불가피한 상황을 가져왔어요. 어때요? 그야말로 역사는, 세상은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하고 뭐가 달라요? 야, 뭐니 뭐니 해도 돈이야. 돈의 질서, 힘 있는 자의 권력의 질서에 따라 세상은 이합집산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연약한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여요. 오죽했으면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유행어가 될 만큼 그 시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주목받기는 커녕 참 우울하고 슬프고 어둠이 짙게 내려진 고을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험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인 보좌 황제가 내린 명령에 따라서 세상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무명의 청년들이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길을 찾아요. 이때부터 휘황찬란한 이 불빛, 이 조명은 조용하게 한 시골 마을을 두 젊은이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 서프라이트를 받으면서 두 젊은이가 어디로 가냐 하면 베들레헴 길을 가요.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시는 탄생이 준비될 줄을 본인들도 몰랐어요. 우리 미가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을 그렇게 통칭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절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2절을 다시 돌려보시면 그 세상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나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을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놀랍게도 황제는 자기의 위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질서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의 국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 한마디가 전혀 세상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땅에 구세주가 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랍도록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탄생기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아기 예수님이, 아니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 계시, 말씀, 현몽, 천사, 이런 주제어가 누가복음의 붓터치를 통해서는 싹 빠졌어요. 그냥 오로지 일반 역사만 강력하게 세상이 어떻게 떠밀려가는가를 조명할 뿐이에요. 심지어는 이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요셉마저도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모습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이끌려가고 있나요? 누구의 약속이 이 밑바닥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영이 이 밑바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저녁 예배 때마다 에스더서를 강의합니다. 그 에스더서가 참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빼야 되는 책 아니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마침, 우연히,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연이 없겠어요?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제가 만든 얘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의 속성을 따라 진행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누구의 섭리가 이루어질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열심히 오늘이라는 숨겨진 시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특세 기간 때도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히든 타임, 감추어진 시간을 다가오지 않는 미래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다가오지 않는 시간은 아직 미래지만 선지자들의 분별된 예언과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린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오늘 내 일상 속에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먼 훗날 그 선명한 최종적 날을, 파이널 데이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정작 오늘을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아직 시간적인 여지가 많잖아요. 오늘 이 답답하고 답도 없고 뭔지를 잘 모르겠는 이 일상의 시간을 우리는 유심히, 그래서 성실하게 만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작 감추어진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 형제와의 만남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먼 훗날 놀랍도록 소름끼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 안 믿는 사람까지라도 누구를 만나듯 하라, 죽게 대하듯 하라, 죽게 대하듯 하라. 기억하세요. 로마 황제는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위력을 드러내고 로마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그 명령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쪽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아마 제 나이쯤 되는 분들 여기 돌아 이제 보니까 몇 분 앉아 계신데, 저희 때는 이제 군대 소집 통지서가 나오면 영장 나온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나요? 엄마 나 영장 나왔어. 아무개 친구에게 야 나 영장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군대 오라고 통지문이 왔다 그 뜻이에요. 제가 77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자기 고향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량리역에서 흔들리는 기차를 타고 신검을 받으러 용주로 가서, 거기 가면 장수면이라고 있는데 장수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운동장에 전부 서가지고 잠은 자기가 알아서 자고, 이게 신검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되면 팔도에서 흩어졌던 그 영주 촌놈들이 다 와요. 부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거기서 이제 다 만나죠. 다 또래들이니까 다 친한 또 안면에 있는 친구들이죠.
이때도 호적은 반드시 고향에 직접 가서 해야 옳았습니다. 근데 고향이 어딘가 하면 요셉이 놀랍게도 다윗 혈통이에요. 다윗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베들레헴은 이 지형이 가팔라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갈 길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명령이 지금 누구 명령입니까? 어디라고 함부로 이 명령을 거역하겠어요? 황제의 명령이에요. 생사 여탈권을 그 사람이 쥐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형 언도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도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자, 사절을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게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가파라요.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지경까지 온 거죠. 그런데 레위기법에 보면, 자, 레위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얘기하겠죠. 4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네. 레위기 정결법에 따르면 출산 후에 여인들은 부정한 기간이 반드시 지나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어요. 뭐 허위옷이 가려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에 뉘었어요. 왜?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이 여관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카탈리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게스트룸입니다. 즉 집집마다 이들은 환대가 하나의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옹색한 공간이라도 손님이 오면 머물 공간이 대개 있었어요. 그런데 호적 명령이 떨어지고 고향 사람들이 전부 천지사방에서 모여들다 보니까 그 공간마저 다 떨어지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어디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구유, 말 또는 소, 짐승 먹이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일생을 가리켜 딱 한마디 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 예, 그렇게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항상 두 가지를 색깔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향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셨어요. 맞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 이유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 즉 우리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가다 보면 자꾸 세상에 이상한 가치들이 섞여 들어와서 세련되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줍지 않은 세상의 세련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피차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성탄을 맞으며 명심해야 될,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은, 첫째, 항상 내 삶은 어떤 패턴으로 길들여져야 되는가 하면 하향성을 향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아 좀 뭐 좀 세련되게 하십시다. 세련되게 하면 허름한 자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들어오질 못해요. 예수님이 왜 구유에 뉘셨을까요? 오시면서 첫 자리가 그거를 놓치어서는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세련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있어요. 매년 성탄 추리하는 것도 뭔가 조금 2% 부족해요. 근데 그게 좋아요. 처음에 이게 저게 되게 다 이제 업체에서 이제 갖다 놓고 다 하는 거거든요. 업체에서 저걸 해놨는데 밖에 이제 밤에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보이잖아요. 해놨는데 멀리서 보니까 불을 쫙 달아놨어요. 어, 이건 백화점이에요, 그냥. 예? 추리해놓은 게.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다 좀 이렇게 한 겹씩 다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어디 시골 조그만 예배당에 아이들이 그저 엉성하게 매달아 놓은 불빛처럼 정겹더라고요. 한번 이따가 밤에 와보세요. 오늘 칸타타도 하는데, 예? 그 엉성한 불빛이 정겨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 정앞이나 뭐 S백화점 그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구경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어요. 그런 이제 추리를 보면 아, 많이 발라놨다 이런 느낌밖에는 솔직히 뭐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반드시 저녁 예배 오시면서 저 밖에서 우리 교회 추리를 보세요. 슬며시 미소가 지어져요.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오면 더 창고 같고 엉성해요. 세련되는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렇다고 뭐 일부러 촌스럽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향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왜 하향성을 가져야 될까요?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그 고단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교회가 그 매력을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의 매력은 그게 진짜 매력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탄헌금을 하겠죠. 올해도 제가 이 성탄헌금을 용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데가 있는데, 지난 그 9월에 여름 성기 우리 끝나고 왔는데 영덕 쪽에서, 우리 영덕 여름에 가는 데 아니에요, 그죠? 영덕 울지 쪽에서 그 기독교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름에도 참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내려오셔서 여기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좀 세미나도 좀 해주시고, 특별히 그 작은 교회들은 평생 가야 어디 독자적으로 부흥회가 힘듭니다. 뭐 재정적으로 일단 안 되고, 모여봐야 뭐 10명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기분도 안 나고, 그분들 표현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교회로 쓰던 영덕 그 읍교회에다가 전부 그런 연계교회 성도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저녁에는 3일간 부흥회를 좀 합시다. 아이, 알겠다고. 내려가서 이제 3일 동안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족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지내는 가운데, 거기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좀 이상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이로는 이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아직 현역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형님 실례지만 은퇴할 때 안 지났어요? 근데 빙그레 웃어요. 자기 몇 살처럼 보이냐요. 그래서 은퇴 안 하신 걸로 봐서 70이 안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원판은 넘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니 70 전후반일 텐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지금 74시래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왜 은퇴 안 하세요? 나는 이제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송 목사 서울에만 있으니까 여기 형편 잘 모르지.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도 이제 이 시골에서 이젠 지쳐가지고 목회 내려놓고 싶지만 누가 이 총구석에 내려올 사람이 있어야 내려놓지. 근데 제가 덜커덕 했어요. 아니 그래서 왜 내려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교역자가 매년 몇백 명씩 안수받고 쏟아져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읍면 이하 단위에 내려오지 않는 게 단순히 생계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긴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라도 저라도 제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옳은 교육과정을 시키는 게 애비로서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이 어쨌든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골에 목회하면서 그 재정을 어떻게 대며. 그러니까 이 시골교회 그저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데 굶진 않는데 그 나머지 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오면서 사실 숙제를 안고 돌아왔어요. 아 정말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지금 몇 주 전에서부터 장로님들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서울에 우리 탁 까놓고 얘기합시다. 서울 사람 몇 명 있어요? 예? 다 저기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강원도에서 오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러니까 시골의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좀 이제 키워서 뭐 반주라도 시킬만 하면 다 서울에 일터 얻어가지고 뭐 서울 아니더라도 대도시로 그냥 어쨌든 다 떠나버리니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쭉쭉 빠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사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만 잘 된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고 색강이 죽으면 원줄기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이런 하향성의 시선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런 귀한 초점이 여러분 평생 성탄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걸음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삼일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쫓아가는 순종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